자, 이제는 심장을 알아봐야 됩니다. 심장은 구조가 어떻게 됐다? 이거 현미경적인 이런 소견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아도 알기도 힘들 뿐더러 현미경을 한번 딱 보고 나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알 정도의 그런 겁니다. 세포를 자세하게 살펴본 거지, 현미경으로. 보면 심장이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일생 동안에 약 20억 번을 박동을 합니다. 물론 수명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동영상에서 봤다시피 저절로 박동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기타 여러 가지 그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동물 종류에 따라서 기본 박동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온혈 동물 중에서 가장 심장 박동수가 빠른 게 무슨 동물일까요? 생쥐가 가장 빠릅니다. 생쥐는 1분간에 거의 400번 내지 500번을 뜁니다. 사람은 70번. 그래서 동물의 크기가 커지면서 심장 박동수가 느려져요. 그래서 사람보다 덩치가 큰 코끼리? 코끼리는 한 30번 내외. 코끼리보다 더 훨씬 큰 동물, 가장 그 포유류 중에서 큰 동물, 고래. 고래는 1분간에 10번 이내로 뜹니다. 그래서 고래 옆에 있으면 심장이 뛸 때마다 물길이 퉁퉁 쳐요. 엄청난 혈액을 내뿜기 때문에 고래 근처에는 이 초음파를 발생합니다. 심장 박동할 때마다.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박동을 하는 거가 이제 동물별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그 심장 박동수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오랫동안 유지해 주는 거가 소위 현대 의학의 관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심장은 지금 얘기한 듯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사람들이 서양에서 그 오리진한 기본 기능은 혈액 펌프다.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 주위에서 암에 걸린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희한하게도 심장에서는 암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 원인이 뭘까? 현대 과학자들이 잘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마도 증거는 없지만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가 암을 못 생기게 하는 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까지 얘기한 건 심장은 혈액 펌프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가 심장이 내분비기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내분비기관이 뭐냐?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소가 내분비기관입니다. 뭐 갑상선이다, 부신이다, 뭐 등등의 이런 뇌하수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인데 심장이 호르몬을 분비해요. 적어도 그한 다섯 가지 종류의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심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우리 몸 전체에 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부터 생각해왔던 아리스토텔레스도 생각해왔던 감정이나 기억이나 이성 이런 것의 학습 이런 거가 심장이 이제 관여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 증거들이 이렇게 충분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에서 내보내는 전기적인 신호.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 중에서 제일 막강한 신호가 심장에서 나옵니다. 그 신호가 우리 몸 전체에 다 퍼지는데 그게 무슨 영향을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야사적인 심장 얘기를 좀 할까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어떤 게그 말하자면 기술된 얘기인데 8살 먹은 소녀가 10살 먹은 소녀의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근데 10살 먹은 소녀가 왜 죽었느냐? 살해당했어요. 살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8살 먹은 소녀가 심장 이식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 꿈에서 이제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정신과 의사한테 데리고 왔어요. 얘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정신과 의사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8살 먹은 애가 꿈에서 나왔던 얘기를 다한 겁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괴로워한 것에 다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의 주는 뭐냐? 10살 먹은 그 소녀가 죽었을 때, 죽음을 당할 때에 자기를 죽인 사람의 인상착의부터 이걸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신과 의사가 결국은 이 소녀가 얘기한 꿈의 얘기를 경찰한테 그 수사 의뢰를 하고 경찰이 결국은 범인을 잡았다. 그런 스토리입니다. 아주 야사적인 스토리죠. 그러면 이 심장 이식술을 받은 사람이 왜 그런 걸 기억하고 있을 것인가? 심장을 준 사람의 기억을 왜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심장이 기억을 담당하고 있다는 또는 마음을 담당하고 있다는 하나의 이제 단편 증거가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6월 19일 SBS 스페셜이라는 데서 심장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방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가서 그 TV 다시 보기에서 이걸 찾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먹는 습관에서부터 성격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쪽으로 바뀌느냐? 심장을 준 사람의 패턴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놀라운 얘기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심장의 기능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불행히도 그 증거가 충분치 못해요. 소위 그래서 내가 야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사에서는 인정이 되고 있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야사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심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그런 기능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심장은 우리 가슴 왼쪽에 있고 여러분들 주먹을 한번 쥐어보세요. 자기 주먹을 한번 쥐어보세요. 그만한 여러분들 가슴 속에는 이만한 크기의 심장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어요. 주먹이 큰 사람은 심장이 좀 더 클 거고 주먹이 작은 사람은 심장이 좀 작을 겁니다. 자기 주먹 사이즈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보면은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고 특히 우리처럼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은 여기에 뭐 지저분한 게 많이 붙어 있어요. 심장이 깨끗하게 심장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좌심방, 우심방 그런 뭐 구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혈액의 흐름은 일방통행이다. 그 통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 지키지 않는 교통 규칙이 뭐냐 했을 때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을 거꾸로 많이 댕겨요. 우리 집은 이제 대학로 이제 근처인데 대학로에 일방통행 길이 조그만 길이 많은데 일방통행을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꾸로 많이 와요. 근데 혈액은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방통행인데 거꾸로 왔다 그러면 끝이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엄격하게 혈액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 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리고 심장에서는 전기가 발생해서 그 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심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찍습니다. 심전도를 보고 당신 심장은 지금 너무 빨리 뛴다 또는 뭐 부정맥이 있다 뭐가 이상이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심전도의 모양을 보고 파에 이름을 붙이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범위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하여간에 전기적인 현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펌프의 수축 현상이 나중에 나온다 라는 것만 이제 딱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 이 기계적인 모터를 컨트롤하는 거가 전기적으로 컨트롤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전기를 가지고 전기 신호로 기계적인 펌프의 기능을 조절을 한다. 그래서 이런 원웨이로 혈액이 흐르게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심장 기능을 조절하는 데는 반드시 포지티브로 작용하는 거, 흥분적으로 작용하는 양의 액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절 기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음의 기전, 소위 네거티브나 혹은 억제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기전이 항시 같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기능이 그런 식으로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과 양이 만나서 사이좋게 자연의 섭리라는 것은 그겁니다.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가 그 자연의 원칙이고 순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환의 대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그 이쯤에서 조용하게 있을 게 아니라 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는 사람, 그 질문을 할 수 있으려면 마이크를 받아야 됩니다.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세요. 체액이랑 성격이랑 관련이 있다는 것이 히포크라테스도 연구를 했었고 서양에서도 연구를 했었고 동양에서도 연구를 했었는데 그게 막 그냥 아예 그냥 사람들이 그냥 재미로 그냥 이렇게 때려 맞추는 건지 아니면 동통, 유령통 이런 것처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인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해요. 아, 그 혈액형과 성격과를 관계짓는 게 맞느냐 그런 네. 얘기인가요? 네. 근데 많은 저 경우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위 서양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과학적인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슈도사이언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거기에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잘 맞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칙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혈액형과 성격과 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거는 아직도 설명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 또 다른. 저 이 앞쪽으로 좀 마이크로폰을 가져오세요. 이 제일 앞에.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아, 그 동양으로 오면서 B형 유전자가 많아졌다고 하셨는데 그 과학적인 근거가 혹시 있나요? 증거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증거는 없이 이렇게 동쪽으로 오면서 B형이 점차적으로 많아져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는 모르죠. 현상적으로 우리가 아 봤더니 그렇더라.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건 모릅니다. 예, 혈액형하고만 주로 관심이 있는 모양이네. 또 뭐 그 마이크가 별로 잘 만들린다. 동양에서는 뇌의 기능을 심장에서 담당한다고 생각했다고 예전에 말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러니까 한의학 같은 데에서 그리고 이런 생각이 그 아까 그 어떤 미국에서 어떤 소녀가 심장 이식받았을 때 기억까지 이식받았다는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이러한 사례가 이러한 동양에서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하나의 이제 방증은 될 수가 있는데요. 방증은 될 수가 있는데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수긍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의학에서 뇌를 생각하지 않고 뇌의 기능을 심장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좀 너무 이제 과장된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심장과 뇌가 서로 간의 상호 연결을 통해 가지고서 복잡한 그런 기능을 담당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그렇게 충분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또. 네. 아, 교수님 저 긴장이 되면 이제 심장이 되게 뛰면서 그 뭐 그런 작용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왜 긴장을 하면 심장이 뛰는지 하고 그 이성을 만났을 때랑 뭐 무서울 때랑 다 심장이 뛰는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심장이 빨리 뛰는 데에서는 같죠. 심장이 빨리 뛰는 데에서는 같은데 자기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그 심장이 빨리 뛰는 거하고 무서움에 질려가지고 뛰는 거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뇌에서의 반응도 아주 다르고 심장에서의 반응도 아주 다릅니다. 종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자체 심장이 빠르다라는 건 같지만 그 소위의 그 말하자면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원인이나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단순히 빠르다는 것에서는 같지만 다른 그 원인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심장이 안 쉬고 평생을 뛰는데 그럼 심장도 근육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쌓이는 피로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심장은 근육 같은 게 아니라 근육입니다. 예. 여러분들 근육 시간에 얘기했지만 심장근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형태는 골격근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기능은 평활근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골격근의 특징이 뭐냐? 큰 힘을 낸다는 게 골격근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골격근은 큰 힘을 낸 대신에 쉽게 필요하죠. 근데 심장근은 골격근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평활근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정도 되면 아마 1분간에 최대로 심하게 운동을 시키면 180번에서 200번까지 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아무리 심하게 해도 140번, 150번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동양의학의 장점이 있고 서양의학의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둘을 융합하려는 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융합이라는 거가 소위 말해서 그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 키워드가 돼 있고 동서의학을 그 융합하려는 그런 그 움직임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불행히도 그 동서의학의 융합을 추진하고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동양보다는 서양이 많습니다. 동양은 아직까지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고 서양은 원래 자기네 의학이 있는데 동양의학을 흡수해서 융합을 시키려는 그래서 거기서는 서양에서는 마찰이 사회적인 마찰이 거의 없습니다. 동양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마찰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융합하려는 그런 시도가 서양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그 혈액은 무조건 일방통행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대류현상 그 들을 때도 역행하기는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역행이 가능하다면 그거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역행은 전체적인 역행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역행은 있을 수가 없고 역행의 일부, 그러니까 전체 혈액이 흐르는 것 중에 한 뭐 1~20%가 역행하는 경우가 드물게 심장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이 판막이 있는데 판막이 완전히 닫히지 못해가지고서 혈액이 대동맥으로 갔다가 다시 좌심실로 되돌아오는 그런 드문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주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얼른 수정하면은 교정해주면 이게 판막을 교체해주면 그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쪽 줄에서 한번 여기 파란. 아까 선생님께서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동맥과 정맥에 균등하게 그 피가 흐르는데 죽은 후에는 그 동맥에 많이 피가 빠져나가 그 정맥에 더 많은 피가 고여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왜 그런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동맥과 정맥의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맥은 이런 저것에 비유하자면 아주 탄성이 좋은 고무줄에 비유할 수 있어요. 동맥은. 그런데 정맥은 따라서 이제 동맥은 큰 압력을 저장해 압력 저장고로서 이용이 되는 반면에 정맥은 그런 게 아주 약합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오면 오는 대로 쭉 계속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볼륨 리저버아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맥은 따라서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 혈액이 이제 볼륨 리저버아인 정맥 쪽으로 모여서 스톱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